추수감사 특세,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날입니다. 그죠? 첫 번째 날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감사였습니까?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 날은 하박국의 감사. 세 번째 날은 우리의 감사. 네 번째 날은 다윗의 감사. 오늘 다섯 번째 날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오늘까지 추수감사 특세 첫 번째 주가 다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마리아의 감사, 그리고 욥의 감사, 그리고 목자의 감사,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 그리고 문둥병자의 감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열 번의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신 분들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찬양 참 잘하셨죠? 찬양이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계속 거기서 전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소아시아 비두니아에서 계속 선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터키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님은 내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 전도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뜻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관문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신분이 종인데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점을 치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은 주인이 챙겼죠. 재주는 종이 넘고 또 돈은 주인이 챙긴 거죠.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옛날에 점치러 가보셨어요? 점쟁이가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점을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한 점쟁이 없습니다. 점쟁이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돈이 목적이죠. 뭐 사랑 때문에 점을 치는 점쟁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공짜로 점치는 점쟁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쟁이는 100% 돈이 목적이죠. 그래서 점쟁이는 가짜입니다. 점쟁이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자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낯선 사람 보면 따라다니듯이. 그런데 곱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맞는 말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러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맞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맞혀도 놀랄 거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도 있고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동하면 바보입니다. 그렇다고 귀신하고 손잡고 사귀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잘 사귀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옛날에 뭐 한국에 우리 뭐 옛날 전설 따라 얘기 중에 뭐 도깨비랑 잘 사귀어서 부자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지만 그건 정말 옛날 얘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같이 접근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함정에 밀어넣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접근하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알아준다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신하고 손잡지도 않았고 단호하게 물리쳤죠. 그러자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귀신은 성도의 말에 굴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큰 거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종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여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막 화가 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벌이가 사라졌죠. 귀신 들린 종 때문에 주인이 그동안 짭짤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주인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발한 죄목이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아주 이유를 대죠.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성을 심히 소란케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뭐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어떤 여인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 귀한 걸 저렇게 낭비하다니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에게 속으면 바보입니다. 뭐 사랑 어쩌고 정의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심하게 매를 맞고 구속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구속된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고 병균이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 몇 달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이 지하 감옥에서 평안하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착고 아시죠? 옛날에 그 사극에 그 목에 차는 칼같이 생긴 착고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 착고는 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발 수갑이죠. 다리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벌려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거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화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나? 이런 마음이 막 생겼을 것입니다. 막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또 낙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한참을 신음하다가 한밤중에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그 결과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다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누가 들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누가 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구나. 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구나. 우리 같으면 불평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얘기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밤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중. 물론 지하 감옥에서 밤중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밤중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밤중.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중, 그 지하 감옥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옥과 밤중은 고통의 장소죠. 절망의 장소죠. 포기의 장소죠. 정말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깊은 지하 감옥 밤중에 갇히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평소에 하나님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도 나의 감사가 떠나지 않고 나의 찬양이 떠나지 않고 나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고통도 인생의 밤중도 참 가지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은 또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밤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찬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해요. 보통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을 좀 찬양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했는데요, 낮은 낮대로 또 밤은 밤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그 다음에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밤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밤중에 오히려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밤중에 할 게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냥 낮에는 좋아서 기뻐하지만 인생의 밤중이 되면 이제 그때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간수가 좋은 예입니다. 자기가 책임진 그 죄수들이 탈출을 한 거죠. 이런 경우 그 간수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은 이런데 아주 엄격합니다. 책임을 소홀히 한 군인은 가차없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간수에게 이 사건은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졸지에 이제 자기가 사형수가 되는 거죠. 인생의 밤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형당할 거 차라리 내 손으로 죽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제는 자결밖에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차이를 잘 몰라요.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밤중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밤중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절망과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밤중에 기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쉬운 말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인생의 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문이 열렸다. 지난번 특세 때 기억하시죠? 감사하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감사하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니까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자꾸가 쪼개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밤중을 만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또 찬양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감옥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우리 성도를 더 크게 창조하셨거든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감옥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